윤다원 선수랑 붙여주시면 또, 근데 아마 저랑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저랑 하고 싶은 선수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명경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면 리매치를 주셔도 되고. 붙여줄 수 있죠. 제가 뭐 하면은 뭐 그림 만들고 붙여줄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승 3패짜리 그냥 허세의 가오가이거든요. 그냥 아, 졌는데도 가오를 부르기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원래 졌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가오를 부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자, 챔피언스 리그 메인 이벤트 개최랑 시작하겠습니다. 멘티스 윤다원 선수. 70.3 패스. 다음 곰주먹 김정균 선수. 70.7 패스. 페이스오프 진행하시겠습니다. 연습 페이스오프 진행할게요. 한두 타지면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긴말할 거 없고 페이지 올라온 거 후회하게 해줬고. 그동안 뭐 똑같이 운동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좀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극복했습니다. 똑같이 샌드백 때리고 스파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극복이더라고요. 이번에 링에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복한 모습을. 개최 끝나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진짜.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이런 음식 종류를 처음 먹는 거라서 항상 이게 선수들의 고충이죠. 감량할 때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일단 그런 관심을 받으니까 또 힘이 그만큼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한두 달 고생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멘티 선수와 직접 대면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뭐 사실 별로 관심 없는 선수라 빨리 그냥 옆으로 40% 넘겨주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저 선수랑 싸우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친구는 근데 저랑 꼭 싸워야만 하는 운명이잖아요. 저 친구는 방법이 없잖아. 본인 스스로 넘버링을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항상 지기만 했으니까 나왔을 때 뭐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스파링에서 뭐 한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올라가면 겸손해지니까 다 항상 누구나 계획을 갖고 있죠. 맞기 전까지는 내일 올라가서 겸손 좀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대해 주십시오. 진짜 준비 많이 했습니다. 화강 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믿어주십시오. 고맙다. 안 도망가서. 확실히 라이트급 뛸 때가 좋네요. 편하네요. 너무 수월했어요. 진짜 그냥 막 햄버거 먹고 해도 그냥 잘 빠지고 그냥 너무 수월하게 너무 잘 빠졌어요. 별로 가음이 없어요. 잘하는 선수라 생각을 안 해서 가음이 없고 얘가 전적도 이렇고 나는 그래도 경험도 많은데 뭐 저도 전적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는 잘하는 선수들이랑 많이 싸워왔잖아요. 근데 그 선수는 잘하는 선수랑 싸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전적도 안 좋잖아요. 그런 거에 불쾌한 거죠. 콜아웃한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 선수가 저를 낮게 보는 느낌으로 콜아웃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죠.
없고 스파링 때 한 번 잡은 거 말고 타이거파이터랑 무승부였었고 원래는 그건 뭐 스파링 때 백초크 잡았다고 뭐 잘한 것도 아닌데 무하라줄이도 백 다 잡아놓고 놓쳤잖아요. 근데 뭐 그래플링에 장점이 있는 건가 그게? 잘 모르겠네요. 지면 뭐 중단한 마인드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타이거파이터 선수가 개최 실패하고 제 전략 수정으로 팬분들이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도 스스로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이번에는 보완해서 진짜 제대로 된 경기 보여드릴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멘티 선수 같은 경우는 보아라주리 선수와 붙으셨지만 아쉽게 패배하시면서 두 분 다 지금 여론이 조금은 어려운 상태인 게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운동을 더 하게 만들고 좀 멘탈적인 것도 좀 작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판정을 가든 피니쉬를 하든 그냥 압도적인 경기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압도적이라서. 키치크 끝나신 건가요? 그냥 딱히 움직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방금 감량해서 그 바닥이랑 케이지만 그냥 잠깐 체크해봤어요. 별로 안 미끄러워. 아 손가락 부러졌어. 아니 좀 당황스럽게 하는데 오려 선수가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탈보 선수가 지금 뭐 라이트급에서 선수들이 다 자기들 피한다고 그런 식으로 유튜브 올린 것 같은데 피한다기보다는 뭐 저번 경기도 그렇고 자기가 살 못 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웰터급 선수 찾는다고 그러고 웰터급 선수들 찾는다면서 라이트급 선수들 도망간다고 그러고 좀 이상하잖아요. 저번 시합도 이제 곰주혁 선수랑 해가지고 약간 논란이 많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냥 탈부 파이터가 그냥 자기가 살을 못 빼고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문제라고 좀 더 생각을 합니다. 무슨 핵받다 핵받다 하는데 정작 개최 실패해서 판정 가면 안 되는 경기였는데 사활을 걸어서라도 피니쉬 했어야 되는 경기인데 피니쉬도 못하고 이러고 있고 춤추던데? 엉덩이 때리고 빠다가 센 느낌이 절대 아니야. 걔도 붕붕이야. 잘 넘어지고 내가 탈북을 1라운드에 따는데 그때 한 2분인가 3분 안에 딴 걸 거 아니야. 형 그 안에 따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넘어뜨리면은 돌아버리거든. 그러니까 뭐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징징대지 말고 라이트급 선수가 웨이터급 선수 찾지 말고 나랑 이제 싸워서 돼지 벽 따라 가줄게.